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아, 송년회입니다. 송년 음악회입니다. 오, 사용명님께서 오늘은 2023년 송년 음악회 하는 거네요. 그렇죠. 박소녀님, 와, 너무 기대됩니다. 연말 모닝쇼를 다 감상하다니 행복해요. 요즘에 공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박종성, 브랜든 채, 조영원, 이거 너무 기니까 그냥 한마디로 무슨 팀 이름 하나 정하시면 좋겠는데. 네, 저희 더 하모닉스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하모닉스? 네. 아, 무슨 말을 확 막네. 더 하모닉스. 네. 아, 결성이 되셨네. 네. 아, 야, 올해 2023년 제일 큰일 하셨습니다. 아, 그럼 올해는 진짜 세 분이 공연도 많이 같이 하시고 최근에 한 공연 어느 분이 하셨어요? 최근에 저희 같이 네, 같이 또 최근에 11일날 네. 언제? 어디서 하셨어요? 강남시어터에서. 강남시어터에서? 네. 아, 그렇게 뭐 공연을 열었다면 왜 전성 매진이에요? 하모닉스는? 아침장 덕분입니다. 아유. 근데 그나저나 아까 이제 누가 형이고 뭐. 근데 종석 씨가 제 형이시네. 네, 조금 형입니다. 아. 아니, 다 연년생이에요. 8687, 뭐 88, 네, 뭐 다 네, 네. 이런데. 맞습니다. 오, 아, 나이 순으로 딱 앉으셨네. 아, 아까 한번 따져보자고 그랬는데. 이 귀동님, 화면이 더 컸으면 좋겠네요. 보라 켰는데 자꾸 확대하고 싶어요. 아, 아니, 보라 할 때 이거 확대가 안 되나? 아, 아, 안 되겠지? 아, 네네네. 아, 그렇구나. 확대할 만한 얼굴은 아니라서 네, 안 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종성님 왜 그러세요 또. 아, 진짜. 근데 아까도 잠깐 소개했지만은 아니, 하모니카 대회 1등이라는 게 그런 하모니카 대회가 어느 나라에서 한 거예요, 그거는? 어, 제가 이제 우승했던 대회는 4년에 한 번씩 독일에서 열렸던 대회인데요. 아, 올림픽 꽃이 4년마다 네. 그래요? 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독주 부분, 뭐 앙상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아. 이제 독주 부분에서 우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박종성 씨가 하모니카를 언제부터 부른 거예요, 그러면? 저는 6학년 정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가 하모니카 사줬어요? 깜짝? 저는 외할머니께서 외할머니? 네,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모니카를 보내주셔가지고 크리스마스 네. 선물. 그러면 하모니카는 그럼 하모니카는요? 참 표현한 게 누구나 그냥 불었다는 소리 나잖아요. 어, 맞아요. 일단 네. 거기부터 시작은 되잖아요. 네. 아, 브랜든 채니. 네. 그 색소폰은 소리 내는 것 자체가 힘들죠. 맞아요. 바로 소리는 안 납니다. 바로 초보자예요. 색소폰 사 왔어 지금. 번쩍번쩍하는 네. 색소폰. 후 불면 어떤 소리가 나요? 그냥 소리가 안 나거나. 안 나거나? 네. 좀 주법을 잡고 이제 불면 그래도 좀 리드가 떨리면서. 퍼지는 소리가 나요. 네. 어. 소리 내보실 수 있어요? 초보자는 이런 어떤 소리가 나나? 아, 초보자 코스프레는 네. 일단 처음 악기 부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이 이제 무슨 거위나 오리 소리가 나네. 아니 심금을 울리는 네.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게 거위 소리 오리 소리를 얼마 정도 하면은 이제 좀 네 소리가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네, 네. 아. 이렇게 좀 주법이 이제 잡혀가기 시작하면 아주 이쁜 소리가 납니다.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좀 그러면 입술에다 힘을 막 줘야 돼요? 어 막 주는 것보다 이렇게 올바른 주법을 잡아야 돼요. 아, 야 저거 네, 제일 어려운 거네. 저거 요리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네. 적당이잖아요. 색소폰을 잘 부르려면 올바르게 불어라. 네, 오, 좋은 선생님께 잘 배워야 합니다. 좋은 네. 선생님한테? 네. 아, 근데 브랜든 채님도 저기 그거 해요? 이렇게 레슨 해요? 아, 네,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아, 문화생이 많아요? 어, 네, 뭐 이렇게 아. 전공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아. 네, 그리고 또 대학교에도 요즘에는 이제 이 클래식 색소폰 전공이 생겨서 대학에서도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야. 그럼
멋있다. 멋있다. 아, 더 하모닉스라고 부르라고 그랬나? 네. 네. 아, 영호님도 레슨 해요? 저는 레슨은 이제 퀵했습니다. 아, 네네. 저는 좀 더 연주 제 활동에 집중하고 싶어가지고요. 하모닉스에 집중하겠다. 그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아까 저기 하모니카나 피아노, 저 피아노도 건반, 네. 저것도 누르면 소리는 나잖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누르면 소리 나는 그냥 악기도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른 소리가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것도 희한한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똑같은 소리가 나는데 박종석님이 부르는 하모니카는 진짜 목동이 저기서 막 약 몰고 오는 건 느낌이 확 들고, 아, 예? 저렇게 색소폰에서도 오리 소리가 나고, 와, 이게 진짜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 야. 아무튼 2003년 하모닉스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해보자면 어때요? 올 한 해? 정말 감사한 한 해였죠. 오. 재미있기도 했고, 예. 또 저희가 같이 하면서 뭐 관객분들도 과연 색소폰과 하모니카가 같이 할 때 어떨까 의문을 가지고 오시는데, 저희도 사실 시작할 때 의문이었거든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근데 네. 그냥 일단 만나서 한번 불어볼까? 이렇게 만나서 해보기도 하고, 또 곡도 이것저것 해보면서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실험적으로 시작했던 거였는데 네. 너무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계속 좀 이어오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부럽기도 하고, 그게 사실 예술의 본질에 다가가는 그 용기 있는 일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소리 내기까지도 어려운 악기인 색소폰하고 그냥 누르면 그냥 나오는 피아노나 하모니카 소리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예술 세계가 늘 알려진 길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또 새로운 맞아요. 영역이 열리고 새 세상을 연 거예요. 어떻게 하모니카하고 색소폰하고, 예? 그게 해보니까 그럼 레퍼토리는 뭐로 해요 주로? 아무래도 하모니카와 색소폰, 피아노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 없다 보니까 예. 뭐 색소폰으로 원래 하던 곡을 편곡해 보거나, 뭐 하모니카로 원래 하던 거를 편곡해 보거나 예. 이제 계속 이것저것 실험해 보면서 또 막상 해보면 별로인 곡도 있고. 그런데 제일 애매한 게 그러면. 조를 맞추는 게 맞아요. 브랜체 씨는 저기다 어쨌든 맞춰야 되잖아요. 네, 네 맞아요. 예? 조성악기인데 저희는 이제 B 플랫 조와 E 플랫 조로 조성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제 하모니카는 C 조 악기이고 그러니까 조성이 좀 다르다 보니까 예, 그런 거를 맞추는 작업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 그게 좀 네. 애매하네요. 그죠? 네. 브랜든 최 씨가 최 님이 저기 애쓰셔야지 뭐 여기는 뭐 어떻게 하기도 어렵고 네, 동생이 애써 공교롭게 제일 막내네요. 네, 막내로서 네. 김강천 님, 조영훈 님의 헤드폰이 신스틸러. 하얀색이었어. 너무 신스틸러. 하얀가지고. 진짜. 그러네요. 영훈 씨 밖에 네. 안 보일 것 같아 화면에서는. 감사합니다. 줌 들어가는데요. 웃는 얼굴에 너무 잘 어울려요 헤드폰이. 저는 저런 네. 느낌이 안 나는데. 미은경님, 박종성님이 전에 북콘서트 보러 갔다가 뵀던 분이네요. 여기서 다시 뵙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종성이 무슨 책도 내셨어요? 책을 낸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영훈님이랑 같이 책 속에 있는 그런 좋은 문학 작품들을 직접 낭독도 해드리고 또 그 곡 작품에 어울리는 곡을 이어서 연주해드리는 그런 음악 책갈피 이런 공연도 계속 했었는데 그 공연에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해요? 네. 야, 그 멋진 또 기획이네. 합작이라고. 네. 와. 책과 음악. 진짜 뭐 별난 걸 다 하시네. 네, 대단하십니다. 하여간 하이님, 브랜든 최님, 송년음악회에서 실제 뵙는데 완전 팬 됐습니다. 아침창에 나온다는 소문 듣고 얼른 왔어요. 감사합니다. 야, 3284님, 박종성님 덕분에 우리 가족 하모니카 4개 구입했어요. 나도 하모니카 이미 3개월 됐지만 너무 행복해요. 내년 이맘때 하모니카 합주하고 싶어요. 꼭 합주하시기를. 하모니카 솔로도 좋지만 하모니카 합주도 기가 막히잖아요. 네, 맞아요. 와, 제일 큰 하모니카는 그건 무겁죠?
네, 베이스 하모니카라고 해서 이렇게 두꺼운 하모니카도 있고요. 또 코드 하모니카라고 해서 이렇게 팔뚝만한 아주 긴 하모니카도 있습니다. 오, 야, 하여간 자, 그럼 연주를 뭘 들을까요? 이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 이거. 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 자, 그러면 첫 곡을 뭘 해볼까요? 어, 오늘은 저희 그동안 같이 연주하는 것만 좀 들려드린 것 같아서 네. 혼자 솔로 곡들을 또 한 곡씩 준비했거든요. 하, 오늘 또 야 송년음악회라 또 특별히 준비를 하셨네. 네, 그래서 아이, 그냥 하든 거 하셔도 네. 되는데. 이야 이거 대박입니다. 네. 첫 곡은 뭐로 할까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연주를 준비했는데 변진섭님의 그대 내게 다시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어머. 2023년에 그대가 됐네. 오, 네, 청해 듣겠습니다.
아, 이건 말을 섞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좋다. 아야, 이거 진짜. 아니 배윤영님, 어쩔 겁니까 이거. 첫 마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한승별님, 왜 눈물이 날 것 같죠? 야, 김영경님, 헉, 하모니카가 이렇게 빛이 나게 아름답나요? 후광 장난 아닙니다. 눈물이 나요. 야, 박종선님 진짜 못됐다. 아니 아무 생각 없이 2023년 이제 뭐 다 갔네 뭐. 아이,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네. 뭐 아 진짜 가는 게 네. 갑자기 아, 어 아쉬워지고 막 어 야 이제 이거 보내 진짜 다시 한번 뭐 와주면 잘해줄 텐데 이 생각이 진짜 감사합니다 종선님 다시 야 공연장에 가서 이거 하면 진짜 눈물바다 되겠네. 아. 이미경님 하모니카 소리를 들으면요 아버지 생각이 나요. 어릴 때 많이 불어주셨는데 고즈넉한 시골 풍경도 스치고 너무 좋아 눈물이 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야 어떻게 그렇게 저 간드러진다고 그래야 되나. 야 4524님 안개 속 운전 중인데 차 안쪽으로 세웠어요. 안개 속에서 하모니카에 빠져드네요. 겨울 숲을 걷는 기분입니다. 와. 행복합니다 이 아침. 김효정 일하다 너무 좋아서 보라 켰네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몽글몽글하게 만들어 주네요. 송은혜님, 박종선이 그 군대 가기 전에 예술 무대 보고 팬 되어서 지금까지 혼자. 야 아침장에 나왔을 때 얼마나 좋던지. 벌써 세 번째 아침장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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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너무로 세 번은 쏘셨잖아요. 야 Between Calm and Passion 들으시고 4부에도 와 오늘 꽃다방김마담 저 2023 송년음악회 이어집니다. 아침창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오늘 꽃다방 김마다 2023년 송년음악회 와 오늘 박정성 조영훈 브랜든 최님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요.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전에 이제 꽃다방 김마다 하면 뭐 너무나 음악이 좋잖아요. 막 그러면은 아 이런 리뷰들이 있어요. 포크레인을 살포시 내려놓습니다. 아, 공사하다가 그것이 쾅하면 못 듣니까 잘 뭐 그러다 묵고 끓이다가 장조림 됐어요. 뭐, 이런 거 있는데. 근데 오늘 박정성 오빠가 또 사고 치 또 하모닉스에 박정성 오빠가 또 사고 치셨어요. 네? 박소니님 부산인데요 알바 가는데 음악에 빠져 있다 지하철 한 코스 지나쳤어요. 다행히 시간이 여유가 있고 환승역이라 다행이에요. 아이고 진짜 사고 쳤잖아요 알바 가다 이게 적당히 해야지 하모니카 적당히 불러야지. 아이고 임춘명이 아 브랜드 최씨군요. 난 브랜드라고 들었어요. 이런 브랜드가 있다고 생각해. 아 브랜든 최님 정도 되면은 브랜드죠. 아유, 그럼요. 네, 브랜드라고 봐야죠. 또 우리 저 하모닉스에서 미모 담당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유, 아유. 앞에서 프론트맨으로. 근데 브랜든 이게 색소폰 뭐 모든 악기가 그렇지만 몸 사위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몸 이게 둘 다 보면은 아, 네. 하모니카도 뭐 의외로 입으로만은 안 되죠 소리가. 맞아요 온몸으로 연주를 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네. 제가 그런 책을 본 적 있어요. 성악책인데 그냥 팝 그 보컬 그 알려주는 책이에요. 거기에 노래 소,
노래는 온몸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손끝에 있는 힘을 쓰는 법. 이건 무슨 뭐 무협지 같지만은 그렇게 온몸에 힘을 쓰는 그런 거가 이렇게 가이드로 나와 있더라고요. 하모니카도 그렇죠? 네, 충분히 공감 갑니다. 저절로. 네. 그런데 제가 뭐 물어보려고 그랬냐면 브랜든 채님이 색소포니스트들은 되게 멋있잖아요. 원래 저렇게 잘생기고 원래가. 근데 이렇게 부는 거 보면 어때요? 연주하는 모습과 그 표정에서 벌써 감정이 나오다 보니까 같이 연주할 때 제가 그런 좋은 영감을 받아서 연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헐. 그죠? 야, 김수현님 지금 항암 주사 맞고 있는데 불안하고 걱정인 마음을 음악 덕분에 되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기 저렇게 그렇게 힘들대는데 저게. 네, 맞아요. 완쾌하게 하시기를. 요새 뭐 완쾌들 많이 하세요. 네. 네. 아유, 김수현님, 네, 힘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그럼 항암 효과 있는 음악을 하나 준비해 주시면. 네, 사실 저도 암 수술을 작년에 했는데요. 맞아요. 네, 저도 지금 잘 이겨내고 이렇게 다시 음악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김수현님 걱정하지 마시고 네, 불안해하지 마시고 다 완쾌 되실 거라고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브랜드채님 몇 기라고 그랬어요? 아, 저는 갑상선암이었는데요. 네, 네, 좀 초기에 그래도 발견을 해가지고. 와, 잘 수술 받았죠.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 얘기 잠깐 들었죠. 아, 네. 근데 아주 이제는 아주 멀쩡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때보다 그 전보다도 더 소리가 좋아졌던 소리. 그, 네. 자, 그럼 이번에 뭐를 해볼까요? 저는 Loving You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송년음악회답게. 네. 아, Loving You면 네. 그거 뭐 원래. 그 누구죠? 케니지. 케니지. 네, 너무나 유명한 색소폰 그거를? 명곡인데 좀 클래식 색소폰으로 재해석해서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곡 준비했습니다. 오. 네. 네. 자, 청해 듣겠습니다. 와, 진짜 진짜 멋지다. 아니, 기타 따는 거는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야? 이야. 들을 때마다 정말. 전 중간에 렉 걸린 줄 알았어요. 왜 안 끝나지? 브랜드 채님의 러빙 유 타령이었습니다. 아니, 아니 곡만 케니지지. 이건 뭐 악상기호나 이거는 다 브랜드 채님이 새로 짜신 것 같아요. 네. 프레이징도 아주 새로 하시고. 네. 네. 이야. 야, 감동이 이런 거 들으면요, 저는요. 야, 이거 레코딩은 언제 해 놔야 되는데. 이거 더 하모닉스요. 빨리 해 놓으세요, 거기. 네. 네. 야, 너무 멋있다. 아까 숨 넘어가는 아니, 구경하는 사람도 숨 넘어갈 것 같은데 부는 네.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죠? 사실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끌 수 있는데 네. 방송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아, 네. 그러면 삐 그러고 이제 그런 소리 나요. 이 근숙님 숨은 언제 쉬시나요? 아이고, 진짜. 그러게 말이에요. 김수현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응원의 눈물이 나요. 아까 그 항암 지금 주사 먹고 계시다는 건데 아이고 수연님. 얼마나 고맙겠어요. 네. 이거 저기 다시 듣게 하시면은 또 네. 병원 네. 나와서도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아직 그분을 위해서 더 길게 하신 것 같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진짜 수연님 생각하면서 연주했어. 감정이 벌써 실려있잖아요. 맞아요. 김현균님, 그럼요, 그럼요. 저도 암 수술하고 잘 이겨내고 있어요. 힘내세요. 아, 김수현님 오늘 진짜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이선희님, 처음 색소폰 소리 나오는 순간 육성으로 헉했어요. 감히 제가 이 고결한 연주로 라디오로 들어도 되는 건가요? 최고이십니다. 임춘명님, 유리 벽 안에 왕자님 같으십니다. 유리 벽.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저기 그 브랜든 채님은 소중하니까. 야, 제이정희님 호흡 뭔가요? 제 입 좀 다물려 주세요. 안 다물어져요. 안 다물어지네요. 너무 벅차오르.
황규만님 12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저 숨 나 9188님 아 내 숨 제가 쉬어 대신 쉬어드릴게요. 아 숨은 대신 쉬어드리기가 너무 감동이야. 유지영님 우리나라 정말 인재 보유국이에요. 최윤홍님 앵콜 앵콜. 아 감사합니다. 야 오늘 앵콜고 야 이거 어떻게 주냐. 머리가 뜨겠네. 내게 다시 해야 되나. 러빙 유 타령을 해야 되나. 아우 머리가. 아니 세 분이 같이 더 하모닉스를 한번 해보세요. 시간 나 이거 읽다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네, 세 분 같이 하는 걸로. 네, 저희 그러면은 악기 좀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제 곡을 설명드리자면 러셀 피터슨이라는 작곡가의 원래는 비올라와 알토 색소폰, 피아노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인데요. 네. 오늘은 비올라 부분을 하모니카로 연주해서 이 트리오 곡을 네,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목이 뭐예요? Trio for Viola, Alto Saxophone and Piano. 아 그거요? 네. 제목 벌써 말씀하신 거네. 참나. 근데 오늘은 편성이 좀 다르니까 하모니카와 색소폰과 피아노 네 연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송년 음악회 어마어마했는데요. 리뷰가 참 아침장 가족들 참 정말 이렇게 귀담아 마음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연주를 아까 그 러셀 피터슨 네. 와 트리오 포 색소폰의 비올라인데 오늘은 하모니카 연주. 이야 비올라 그거를 하모니카가 다 소화가 되네요. 야. 네.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아니 그 이런 거 어마어마한 곡을 연주하려면 얼마나 합주를 해요? 일단 개인 연습을 해야 돼요. 개인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만나서 이제 맞춰보고 그런 그리고, 편입니다. 네. 야. 아니 일단 내년에는요 볼 거 없어요. 빨랑 판 내세요. 판 내갖고 빨리 아침형 와갖고 또 틀고. 저희 크루치아노도 그때 앨범 내라고 하셔가지고 네. 크리스마스 싱글 앨범 그 음원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향곡 싱글 음원 말고 이게 좀 구워갖고 아니 네. 사야 될 거 아니야 아침장 가족들도 이제 아이 참 네, 음반도 네. 항상 염두에 두고 이렇게 네. 연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 이제 하모니스가 결성이 됐으니까 네. 빨리 준비하면 되죠. 네. 뭐 김지수님 지금 면접 보러 가는데 노래 들으니 힘이 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5183님 공연 안 하시나요? 검색했는데 이게 안 나오네. 아 진짜 아니 저기 내일 모레네요 예술의 네. 전당에서 브랜든 최님은 하피스트 곽정과 함께 네. 공연을 합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야 4661님 계좌 불러주세요. 이거 공짜로 들으면 욕먹을 것 같아요. 네 아침장에서 커피와 쿠키 세트를 세 왕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송년 음악 했잖아요. 어떤 분이요 신년 음악회 오늘 잡아놓고 가라고 아 진짜예요 여기 이거 끝나면은 가지 마시고 네. 신년 음악회 잡아놓고 가요 스케줄 알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